어머니 세대들은 트로트만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락 음악을 많이 들었던 세대입니다. 이번 방송의 이제 설 연휴에 방송이 됩니다. 많은 쟁쟁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송골매 콘서트 40년 만의 비행을 봐야만 하는 이유를 팬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. 저는 계속 제가 라디오 디스크 자키를 하면서 제일 불만이었던 게 아, 뭐 각 음악 장르가 다 좋은 음악 장르입니다. 근데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 아,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어머니 세대들은 무조건 트로트만 들으시고 트로트만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세대가 가장 락 음악을 많이 들었던 세대입니다. 뭐 비틀즈, 롤링스톤스부터 레드 제플린, 디퍼플, 뭐 블랙사바스 이런 음악들을 들었던 세대거든요.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었던 세대고 그래서 설 명절이라는 게 어쨌든 뭐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이는 그런 명절이잖아요. 그래서 모이신 김에 아 뭐 젊은 세대들은 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저런 음악을 들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 세대들은 자식들에게 야 우리가 니네보다 음악을 그렇게 저 다양하게 들었다는 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네. 될 거예요, 꼭. 네, 부모님 세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구창훈 선생님께서는. 아, 저희 자랑 같습니다. 우리 송골매의 특색이 있습니다. 아, 노래 부르는 친구가 특히 배철수 씨와 저 두 명이 있는데 아, 배철수 씨와 저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른 점이 그러니까 닮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. 네. 전부 틀립니다. 체격서부터 외모서부터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제일 중요한데 배철수 씨는 정말 락 한국적인 락과 나온 그런 노래를 많이 소화했고 저는 이제 좀 대중 쪽에 가까운 그런 곡을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였는데 이번 연휴 동안에 첫날 가족들이 배철수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배철수 씨의 노래도 감상할 수 있고 제가 부른 노래도 감상할 수 있고 다양한 음악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. 네.